오염이 심각했던 울산 도심 속 하천들이 친환경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였던 여천천에는 잉어떼가 돌아왔고 무거천에는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다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성혜진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남구 여천천을 따라 걷다 보면 물속 아래 검은 빛을 내는 무언가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정체는 약 20cm 정도 되는 잉어들입니다. 태화강에서 서식하던 잉어떼 일부가 여천천으로 유입된 뒤 자리를 잡고 개체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산책 나오는데 여기 여천천이 이렇게 보기보다 잉어도 많이 돌아다니고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울산 남구 무거천으로 가봤습니다. 청정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다슬기가 녹색 빛깔을 뽐냅니다. 이곳 무거천의 바위들을 뒤집어 보면 제 손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마리의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 무거천도 다슬기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슬기는 이끼나 썩은 물고기를 섭취해 1등 청수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슬기는 수질 정화 효과가 있어서 2022년 8월경에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해서 다슬기 9만 마리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 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 속 하천들이 살아나면서 잉어와 다슬기뿐 아니라 숙어, 왜가리, 도롱뇽 등 다양한 생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